채식에 배신을 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하루에 콩을 한 60g씩 한 20년 정도 먹었더니 생리주기가 늦어지고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방암이 잘 생길 것이다. 또 자궁 내막암이 생길 것이고 또 불임까지 이어질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콩은 식물성 식품이니까 식물성 식품, 즉 이제 채식을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이제 얘기로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적게 먹어야 될 것을 많이 먹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죠. 콩 역시 많이 먹을 이 대상이 아닙니다. 콩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. 몸에 냄새가 납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 이 분해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발산되면서 냄새가 납니다. 그와 마찬가지 것들이 또 이 대변의 냄새가 나고요. 소변에 거품이 나고 또 이 소변에 굉장히 진하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문초봉 같은 게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. 또 콩에는 지방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방으로 인해서 설사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.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만은 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사실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. 이는 이 고추나 혹은 이제 양파든지 생강이든지 이런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듯이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콩으로 만든 뭐 두유 혹은 이제 두부 혹은 이제 콩고기 이런 것들이 동물성 식품은 아니지만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백질은 많이 먹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